그런데 방금 들으신 대로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관계사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하자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일제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의 이런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고 맞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NH투자증권이 원금 보상을 결정을 하면서도 하나은행에 소송을 선포한 이유 구체적으로 다시 짚어주시죠. 네, NH투자증권의 주장은 하나은행이 투자 제안서와 또 실제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는 겁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 제안서에도 하나은행만이 이 옵티머스 펀드가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수탁사로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환매잔금이 부족할 때 돈으로 메우면서 사태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검찰에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하나은행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매사에 있는 책임을 하나은행이 떠미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하나은행은 수탁회사의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의무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운용 지시를 별도로 검증할 의무가 없었다라고 반박하기도 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